와, 순식간에 막 겨울이 되버렸네. 와, 춥다, 추워. 이제 날씨도 추워졌으니까. 예. 정말 고생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네. 오늘은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받으세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작년에 입었던 건데? 오랜만에 물장화 보면? 아니에요, 물장화? 그렇죠. 감독님 왜 입었어요? 무장을 한 건데요? 감독님 입으라던가요? 네. 이 추운 날씨에 물에 들어가자고요? 같이 들어가요. 겨울이 제철, 추워질수록 더 맛있는 연근 만나러 경기도 안성으로 떠납니다. 이른 아침인데 벌써부터 작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도 찰 텐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 추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또 그냥 또 농사활동을 하려고 오고 갔고. 연근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까 지금? 네. 아니 제가 작년에 연근 한번 제가 한번 캤거든요. 네. 그때 그냥 땅에서 그냥 사부름만 캐가지고 뽑았는데. 아. 작년엔 물을 다 뺀 마른 땅에서 수확을 했죠. 그렇게 이런 데도 있는데. 나도 했어. 아련역하고 이유역하고 캐는 방법이 틀려갖고. 예. 거기는 포크레인 긁어서 소시향으로 캐는 거고. 그렇죠. 예, 여기는 물 양수기에서 물 수압을 해서. 예. 띄우는 거고. 아, 제가 왔으니까. 네. 오늘부터 제가 일손 한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 들어가 보시죠. 뭐. 예. 야, 가시죠. 예. 얼음 물 추운 날씨 탓에 연금 밭이 다 얼어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 물장어 속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머 바닥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아니 씨름할 때는 그렇게 중심 잘 잡던 사람이 사좀 빼야 되겠어요. 연금밭에서는 왜 고추예요? 농민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나올 수 있었는데요. 아니 뭐 저건 안 입었으면 됐겠네요 그냥. 물 다 들어왔어. 아니 아직 일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해야지, 깊다고 말해야죠. 그럼 왜 들어가냐고. 오라 그랬는데, 틀림없이. 물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 버려가지고. 일단 먼저 가다듬고 올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우와! 연근 수확 시작부터 순탄치 가는데요.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해보려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머.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얼음물 아니야, 얼음물. 예. 엄청 춥습니다, 지금. 와, 이게. 아니, 안 젖어도 추운 날씨인데. 다시 옷을 가다듬고 왔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신고식 제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얕은 데가 있었어요. 예, 절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 아구야, 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뜨는 거야 이렇게. 아, 예, 연근이네요. 네, 주스면 되는 거. 아, 그래 맞아요, 연근. 아, 아 이 물 수압을 해가지고 땅에서 확 퍼버리는 거네 그냥. 그렇죠. 자체를. 네, 흙을 치우면은. 예, 예. 양수기로 물속을 빙빙 휘젓자 연근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얼큰가 수다다.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연근 좋네요. 이게 바로 안성 연근입니다. 우와, 이거 얼차이다, 얼차. 오! 진짜 사이즈 없죠? 제 얼굴만 합니다. 사이즈가 얼굴만 해. 가로로는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세로로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 진짜 커요. 대박이다, 대박. 건지는 것마다 얼마나 굵은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근은 용꽃의 땅속 줄기를 말하죠. 가늘던 줄기가 날이 추워지면 통통하게 살이 올라 우리가 먹는 굵직한 연근이 됩니다. 이 생명력이 대단해요. 이 논두렁을 한 3m씩 막 해도 뚫고 나가요. 아, 그렇군요. 이 연근을 먹으면 몸에 어디 좋습니까? 아, 해독식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몸에 독소 같은 거를 예. 잘 배출시켜주고 씨 섬유가 많아가지고 예. 변비에도 좋고. 우리는 캐다가도 그냥 이거 그냥 잼으로 먹어요, 그냥. 아, 이거 생으로 먹어도 돼요? 예, 생으로 먹어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뜯어 닦아서 먹으면 됩니다, 아버지. 아유, 그럼요. 예. 그죠? 생 연근의 맛은 어떨까요? 와, 맛있다, 맛있어. 약간 떨떠름한데 그게 위장에 좋고. 이거 아삭아삭하고. 어, 뮤신이. 수분이야, 수분. 네. 물이야, 물이. 수염이 네. 달렸네. 저 뭡니까? 나? 근데 이게 위장이 좋은 뮤신 성분인 거잖아요. 나요? 뮤신이라고 그래요, 뮤신. 뮤신. 먹느라 네. 수염 단지도 몰랐습니다요. 이게 제가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게 실 네. 같은 거 있는 게. 네, 그렇죠. 하나 이거 잡아야지.
아, 이걸요? 네. 이거 제가 해도 됩니까? 오, 이거, 야, 이거 수압이 장난 아닌데, 이것도? 아, 세구나, 이게. 힘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씨름했던 그거하고 뭐가 틀린다, 이거는. 일자로도 마당 쓸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살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힘 좀 써야겠네요. 아, 한 자리 해모는 예. 연근이 손상인 거예요. 예. 아, 배운 대로 살살살 해보니. 오, 올라오는 거 맞아요. 나온다, 나온다. 보세요. 나온다. 대박이야, 대박. 우와. 우와, 이게 진짜 크네, 이거는요. 아이들 구해줘. 자, 이제 우리는 어드바이 타는 게 좌우로. 자, 그때도 같이 몸이랑 쫙 이렇게 움직여. 홍보장사가 힘이 좋으니까 이런 데서 실력 발휘하네요. 중심 잡기 힘들더라고요. 야, 근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이 연근이 상처가 안 나니까 좀 괜찮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아, 이거 힘드네요. 좋은 연근을 생산하기 위한 농민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아! 바구니가 가득 찼는데요. 제법 열심히 했죠? 아, 아버님 가시죠. 오늘 필요하신 딱 수확 양이랍니다. 근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손가락, 발가락 다 얼었거든요. 지금 포장, 입이 열어가지고 바르자. 포장한다, 포장. 포장으로 가시죠, 포장. 수확한 연근을 싣고 포장을 하러 이동하는데요. 먼저 남은 흙을 깨끗하게 세척해줘야 합니다. 야, 뭐 기계가 다 주로 연근 다 어디로 나갑니까 이거죠? 학교 식도 이제 들어가고요. 학교요? 예. 어린이들이 먹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갖고 또 유기로 재배를 해서 예. 어린이들한테 안전하게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예, 미신, 미신. 귀신인가 귀신인가 뭔지 모르지만 야 이거 이거 귀신같이 몸에 좋은 거죠. 피자 치즈 늘어나시 쫙쫙 늘어납니다. 야 이게 우리께 늘어나냐 이거. 아 여기서 바로 작업이 들어가구나. 손질 후 속까지 세척을 하고요. 진공 포장해주면 끝입니다요. 음식 시식 맛있게 해가지고 네. 오늘 이거 다 한번 팔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접 수확한 연근을 들고 찾아간 곳은 안성 중앙시장인데요. 연근이 밭에서 지금 막 가져온 거라 야들야들하면서 아삭아삭하니 되게 좋아요. 연근 그 쪼림 있잖아요.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밭에서 따온 연근으로 오늘은 연근 튀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근 튀김을 하면 어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연근에서 또 이런 냄새가 풍겨야지 우리 어머님들이 또 바로 또 이게 몰려들거든요. 연근 튀김이 맛있게 됐을까요? 맛있죠. 아삭아삭하니. 색깔도 안 좋네. 어때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진짜 팔리겠는데요? 좀비 예방에도 좋고. 속 안 좋으신 분들 네. 아침에 갈아서 드시면 속이 좋아요. 김장할 때 양념할 때 먹으면 진짜 좋아요. 김장할 때 양념을 해요, 이걸로? 네. 말려서 가루를 내가지고요. 아, 가루로 해가지고요? 그럼 김치에 이걸 가른 가루를 넣잖아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방부제 역할도 되고 그리고 김장 이렇게 해줘. 예. 그러면 이게 연잎이 엄청 커요. 그거를 이제 그 위에다가 딱 덮으면 비닐도 안 덮고 그 빨간 양념이 네. 봄에 여름에 와. 제때 돼도 그 속에 양념이 고들고 아, 그래요? 이거 강정이라고 네. 심심한 노형 먹었나? 강정식으로요? 강정 말려가지고 예. 비빔이나 튀김은 이게 바삭바삭 해서 맛있어. 맞아, 뭐냐. 아, 이게, 이게 통통한 게 좋죠.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아, 통통한 거? 네. 이게 통통한 게 좋은 거예요? 네. 오. 연근 와도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 두 개! 연근에 대해 척척 알고 있는 박사님들도 두 손 가득 채워가셨습니다. 아, 이거 두 개만 가게 달다. 달아요. 맛있어요? 흰말거지고 서럭서럭 잘 되고. 네네네. 진짜 좋은 거예요. 겨울에 땅썩 있어도 예. 안 썩어. 아, 얘가요? 네. 가루 내갖고 네. 요구르트 타 먹어도 되고. 요구르트 같이 섞어서.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연근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구경해요. 구경하라고.
사가는 게 아니라 사가려고 하지. 사가라, 엄마 빨리 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이고. 팬이에요. 유독 저를 반겨주시는 두 분이셨는데요. 내가 시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유, 승기 오빠는 칼질도 잘하네. 이름이 뭐라고요? 승기 오빠. 승기? 백승기. 백승기? 누난 내 여자니까. 오늘은 백승기 하겠습니다. 여자니까. 아, 승기가 잘 받았네요. 엄마, 이거 제가 아침에 밭에서 직접 키웠거든요. 그만큼 진짜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 물에 빠져버렸어요. 나한테 전화를 해주기 그럼 내가. 해주니까 엄마가 아 누나 내 여자니까 나는 내 여자. 팬서비스 확실하게 해드려야죠. 오늘만은 백승기 씨네요. 어머 아삭아삭하네. 맛있어? 아삭아삭하고? 겁나게 뜨겁네. 그리고 살짝 튀겨가지고 먼저 튀겨야 돼요. 튀겨갖고 옆으로 까고 튀겨갖고 간장 넣고 쪼리는 거 밀렛 넣고 그럼 밥도둑. 밥도둑. 겁나게 맛있어. 겁나게 맛있어. 그럼. 자, 이거 우리 엄마 거. 야, 우리 또 우리 엄마 거. 우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드세요. 꽉 드세요. 응. 맛있어요. 어때요, 맛이? 맛있어,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안성에 네. 이게 연근이 어르신 유명합니까? 전에는 별을 많이 심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근을 논에다 많이 재배를 해요. 엄마 마심 동안에 우리 엄마 옆에서 계속 드시는데 맛있어! 제가 만들었지만 참 맛있긴 하죠. 지금 몇 개째세요? 3개! 3개째! 엄마 돈 주고 먹어야죠. 아유 이거 사가래! 아 사가신다고? 지금 딱 6이 남았거든요.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가시라. 사이좋게 하나씩. 어, 오케이. 아, 이 아저씨가 여기 다 왔어. 아, 근데 또 드세요. 엄마 지금 4개째예요. 5개. 5개째? 어떻게 얼마나 양치세요? 맛있으시면. 아니, 이거 남은 거 어떡해. 엄마 그럼 가져가시네요. 저녁에 드실래요? 이거 해먹고 또 올게. 알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야 땡겨왔습니다. 땡겨왔습니다. 무거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이고. 공군장사 만만세. 연근 만만세. 최고 최고. 농민의 뜨거운 열정으로 탄생한 안성 연근. 추울수록 더 맛있는 연근으로 겨울 밥상을 풍성하게 즐겨보세요.